요즘은 검은 통을 사더라도 카드로 계산할 정도로 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운전면허 전문학원 사이트입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카드 결제 거부가 얼마나 보편화돼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수수료 카드 안 됩니다. 5만 원 빼든지 뭐 기분 좋게 하셔야지. 심지어 현금을 내면 깎아준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곳도 많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카드 결제 거부 신고 건수는 2,400여 건이고 하반기는 2,000여 건, 올해 상반기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여전히 거부가 많은 실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음식 재료와 과일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에서도 카드 결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많이 카드 결제도 거의 안 돼요. 카드 기기가 없대요. 저희는 현금만 됩니다. 카드 내밀기가 좀 불편하죠. 부담스러워하니까.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강요하는 상인들. 소비자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지 묻고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